벌써 7개 드라마에 출연을 해주셨고요. 또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십니다. 장르물 뿐만 아니라 매력을 200% 만날 수 있는 로맨스물로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. 오늘 이 자리는 시청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. 네, 최근에는 또 자팩 스펙트럼 청년 미술 작가들과 아트워크 콜라보를 응원하는 노래도 또 발매를 하셨죠. 전효성님의 노래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. 우리 소망님도 먼저 자팩부터 포스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외쳐서 하나, 둘, 셋. 앞으로도 음악과 드라마, 영화를 통해 아마 전효성님의 활약을 보시게 될 텐데요. 왼쪽, 뒤쪽 부분 좀 바라봐 주실까요? 네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블랙 드레스로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. 맞습니다. 바라봐 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마지막으로 중앙 오른쪽 각자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많은 팬 여러분들도 현장에 자리해주시니까 더욱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. 상식. 한국 문화가 요즘에 많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 들고 또 한국인으로서도 또 한국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. 확실히 우리는 좀 자주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또 온도를 공유해야 네네. 서로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한편의 공익 광고 같아요. 네,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.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. 그래서 정말 많은 K-드라마들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저도 이제 내년에 공개될 네. 그 넷플릭스의 셀러브리티라는 작품 공개를 하셔야 해도 되는 겁니까? 네, 촬영은 이제 뭐 캐스팅 기사는 났고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 공개가 될 텐데 네. 셀러브리티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셀리브리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많은 축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쪽으로 고맙습니다. 모시겠습니다. 네. 자, 손현성 씨 함께 만나봤습니다.